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인사를 하곤 합니다. 서로에게 어떤 안부를 묻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평화라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은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민족적인 역경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와 어떤 이 6.25의 시절을 경험하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자마자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 내가 밥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도 그런 인사를 많이 하니까 어느 때에는 제가 식사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없고 눈치가 없었을 때 아, 저기 다른 분이 저한테 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하면 밥을 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아, 우리 안부를 묻는 인사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샬롬 하십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이 대학과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덕분에 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또한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나서도 등록금을 제대로 넣지 못해서 간신히 등록을 하고 또한 매 학기 장학금으로 한 학기 한 학기를 마음을 졸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삶에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는 부족하지만 또 회장으로도 섬겼고 또한 대학에 와서는 교육전사로 섬겼는데 제 인생에서 생계의 문제는 늘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는 열심히 교회의 봉사를 떠났는데 여전히 내 삶에 가난이 가득하고 내 삶에 아픔이 가득하구나. 근데 이것들을 저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과 또 어떤 다양한 지체들을 만나면서 아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구나. 아 예수를 잘 믿어도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직장과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 그 인사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계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곳에서 같이 함께 조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한 경험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문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나 봅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선 아 예수님 때문에 그물을 버렸는데 다시 그 그물을 찾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그렇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그물들을 다시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잘 살려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든 그 요기를 면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자신을 부축해주고 자신에게 동역해줬으면은 이후의 삶이라도 뭔가 평탄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벼랑 끝에 서서 잡을 것이 없어서 간신히 그물이라 던졌으면은 무언가 가득 잡히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삶의 한 자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 우리 본문 속에서는 그들의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입니다. 어떻게든 악착하게 악착해서 살아내고는 있는데 내 삶은 더 이상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나의 형편은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져보지만 밤새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숨만 그리고 눈물만 날 뿐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은 히어링에서 시작됩니다. 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허탕을 칠 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그들의 삶의 좌표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제 몸을 보면은 이제 축구를 하는 몸이라고는 참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제 몸을 한번 쭉 보시더니 전사님 운동 좀 하셔야겠네요 라고 하셔서 굉장히 제가 제 나온 배를 움켜쥐고서 굉장히 쑥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운동을 못해서 이렇게 비록 비대해지긴 했지만 축구에 대한 제 애정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데 제 실력에 아마 단수를 제 비유해서 단수를 붙여보자면 저는 한 축구 2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뛸 때는 2단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어느 누군가의 플레이를 지적을 하거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코치를 할 때에는 한 5단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할 때에도 제가 좋아하고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고 있는 탁구를 칠 때에도 또한 장기를 둘 때에도 내가 둘 때에는 이 정도인데 내가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 이 정도가 되는 실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직접 뛸 때에는 내 눈앞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들에 헤어날 수밖에 없어서 헤어나지가 못해서 그렇게 내 문제밖에 봐지 못하지만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한 발짝 멀리서 전체를 보니 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알면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로 앞날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이의 말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금요 찬양팀을 섬기게 있는데 직책이 찬양 인도다든지 혹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세션 팀이라든지 혹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보컬이든지 그 모든 사람은 그 뒤에서 음향을 조절하는 엔지니어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한 걸음 뒤에서 전체를 다 듣고 음향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기회가 있어서 여기 우리 5층에 있는 방송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방송실에서 PD님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마이크 헤드셋을 쓰신 다음에 마이크를 붙잡고선 몇 번 카메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조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루한 제 모습도 아주 아름답게 카메라에, 어이구,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제 촬영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변하는 화면들도, PPT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이에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잠시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37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나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망이 또한 기도를 통한 간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왜 음성 듣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자꾸 귀를 막으며 나 혼자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서도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힐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히어링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God은, 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았죠? 네, God은, 네, 굿한 것을 주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수 한국인이라 발음이 좀 비루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냐 하면은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다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들고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시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00이라는 숫자는 이방 세계를 뜻하고 또한 50은 이스라엘을 또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잡은 것은 물고기이기도 했지만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내포된 의미는 바로 온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온 세계를 잡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이 그리 부족하지 않게 살 때에 부모님께서 학교에 들어가는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재질의 가죽 가방입니다. 등에 메는 가방과 실내화를 함께 넣을 수 있는 신발 주머니 이 세트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요. 신발 주머니를 누가 멀리 던지나 하고선 친구들이랑 그것들을 막 던지면서 놀기도 하였고 또한 가방 들기 내기를 하다가 학교에 오는 길에 떨어뜨려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이제 묻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아주 사정없이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크게 혼났던 두 기억이 있는데 예, 제가 아주 설교자로서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긴 합니다. 가장 크게 혼났던 거는 제가 첫 번째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되도록 밤에 이제 소변 넣는 걸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매일 제 오줌을 싸가지고 매일 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축구한다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한다고 이 가방을 이제 길거리에 팽개쳐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그 가방을 갈고 도망가는 바람에 집에 와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변도 잘 가리고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했을 때 제게 주셨던 어떤 좋은 가죽 가방 뿐만 아니라 어려웠을 때에 꼬기꼬기 꺼내서 주셨던 구겨진 5천원짜리 지폐, 또한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저에게 평생 쓰시던 이제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을 주셨을 때도 다 저에게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들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해서였지 결코 제게 좋지 않은 것을,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봅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이 악물면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엔드에서,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드에서 엔드로. 네,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좋은 곳으로 채워진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있던 베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의 생사를 고민했던 그 베드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끝에, 자신의 삶의 끝에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END, 끝이 아니라 AND, 바로 그의 삶을 그리고로 이어가십니다. 저 또한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 때 그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낯선 이들에 의해서 저의 집이 더럽혀지고 집에 딱지가 붙었을 때, 감정이 위축되어 세상에 홀로 벌어진 것 같았을 때, 그렇게 제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방황하는 저를 위로하셔서 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갖게 하셨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두세 개의 일을 시키셔서 저를 단련시키셨으며,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이 느꼈을 때 다음 없는 사랑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언제나 끝의 자리에 서 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고 우리를 그 다음으로,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혹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내 인생은 회복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진정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고통을 다 아시고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에야,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라도 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밤새 바닷가에 그물만 던지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좌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없는 베드로의 상황을 아시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어가십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또한 사도로서 세우신 주님이 절망 끝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의 길, 그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땅을 향해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인생길 위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 대원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